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중국 랭킹 1위 리시엔하오와 중국 랭킹 27위 펑리하오의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중국 명인전 32강전이고요. 자, 이 바둑은 각자 2시간, 더미 7집반이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리시엔하오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시엔하오가 100번을 굉장히 잘 두는 기사죠. 자, 이제 이렇게 소목을 같이 두고 걸쳐가니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붙여놓고 한칸 뜨는 수. 리시에나오가 되게 즐겨 드는 수입니다. 굉장히 간명하게 실내를 차지하는 수를 뒀고요. 자, 벌려가니까 바로 33을 파고. 뭐, 여기서는 사실 이쪽에 소목이기 때문에 이쪽을 걸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둘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리시에나오는 실리를 초반부터 차지를 합니다. 자, 밀고 나가서 뭐 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선수로 한 점을 끊어잡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제 걸쳐가는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늘어서 교환을 해뒀고 계속 밀어가죠. 젖히니까 여길 두었고 지금 이제 손을 뺐습니다. 이렇게 벌려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데 두는 거는 약간 발이 느리죠. 예, 백이 이제 뭐 이쪽을 먼저 협공한다 하게 되면 요거는 백이 흑이 좀 발이 느린 겁니다. 자, 손을 뺐고 중국식을 폈고요.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이 자리. 근데 여기 날일자로 오게 되면 이후에 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요 벌림 자세도 좋고 다음에 요 세점 쪽에 뛰어드는 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날일자를 두게 되면 보통 거의 흑이 받아줍니다. 자, 여기서 리시에나오가 아주 재밌는 수를 두는데요. 뭐 이게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수지만 지금은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뒀는데, 요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의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굉장히 백이 느슨한 행마예요. 이러고 흑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요건 너무 느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드는 건잘안 두고, 아예 여기 뛰어들거나, 뭐 실전처럼 붙이거나, 요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두게 되면 한 칸을 띄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뭐, 한 칸을 띄면 들여다보고, 입구짜가고 이런 식으로 두면, 이런 형태도 실전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것도 이제 한 판의 바둑이긴 한데, 예, 붙여가는 수가 최근엔 더 많이 두어집니다. 자,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일로 두면 여기도서 귀를 살아가고, 만약에 일로 늘게 되면 자체로 이거는 백이 활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해놓고, 예, 타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재밌는 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최강으로 일로 젖혀서 봤죠. 가장 많이 받는 수고요. 2단을 젖히니까 이렇게 끊었는데, 물론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 이어서 둘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백이 보통 한 칸을 뛰어가는 형태를 많이 둬요. 뭐 이것도 뭐한 판의 바둑이지만, 펑리하오 선수는 좀 강하게 둡니다. 예, 끊어놓고, 예, 단수를 쳤는데, 지금 형태는 사실 축이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어서 둘 수도 있었어요. 예, 이 축은 지금 흑이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길 두면 백이 이걸 늘어서 싸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칸 띄어서 날일자로 두게 되면 싸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는 그냥 단수를 쳤고요. 이걸 나갔고. 자, 여기서는 일로 끊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패를 안 하고 그냥 있더라도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이거는 흑이 자세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사실 백으로 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늘어서 두는 걸 많이 두고요. 그때 이어놓고 여기를 붙여서 거의 정석과 또 같은 그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두고 젖히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두 선수 모두 정말 그림 같은 완벽한 포석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바로 어깨를 짚어가죠. 아무래도 펑리하오 선수가 이제 더미 7집반이기 때문에 좀더좀 적극적으로 계속 좀 두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붙여놓고 미는 것도 요 형태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행마고요. 한 칸을 띄니까 바로 이렇게 약점을 남겨놓고 바로 또 여기 끊어갑니다. 나가니까 밀어놓고 이 늘어서 교환을 해둔 이후에 이쪽에 싸움을 뭐 걸어가나 싶었더니 여기서 여기 끊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 싸움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끊어가는 축머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축이 백이 유리하죠. 여기를 교환을 해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넓게 판을 본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늘어가니까 하나 젖혀 놓고 이렇게 밀어가는 진행이 돼서 이 흙의 형태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졌어요. 자, 결국 이제 이걸 하나 젖히고 한 칸을 띄니까 여기서 펑리하오가 아주 멋진 맥점을 보여주죠. 하나 들여다보고 이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힌 맥입니다.
여기는 그냥 나와서 끊는 거는 이렇게 탈출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교환되고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으면 흙의 형태가 그렇게 탈출을 했다 뿐이지 이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계속 밀고 나가더라도. 그래서 먼저 붙이는 게 좋은 행마고 나가면 이제는 나와서 끊어서 이거는 엄청난 득을 받죠, 흙이. 자, 지금은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막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이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호구를 쳤고요. 이런 데 받아주면은 이제 바로 씌워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흙도 지금 받지 않고 반발하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밀어갔는데 이수로는 단수를 아낌없이 치고 그리고 밀어가는 게더 낫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단수 칠때 실전처럼 여기를 안 이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어도 백이 이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한칸 띄어서 행마를 했으면 흙이 타개하는 데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펑리아오 선수가 아무래도 이 단수를 쳐서 공배가 이 자충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밀어갔는데 이게 차이가 좀 났어요. 단수를 치니까 이제는 여길 그냥 있자니 따내게 되면 요 교환 자체를 흙이 교환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빵 때림 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살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는데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이 흙이 형태가 이 무슨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게 됐어요. 요기 하나 교환은 기분이 좋은 교환이고요. 끊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환격으로 요석이 잡히죠.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양이 너무 나쁘니까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날일자로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는 백의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제 여전히 좀 얇죠. 여기를 막아서 살아두고 한 칸을 띄니까 또 교환을 받아야 되죠. 여기는 뭐안 두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끊으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서 뭐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은 이 리시에나우가 확실히 백을 굉장히 잘 둔다. 리시에나우신 뭐 랭킹 1위다운 경기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띄었는데 이수도 펑리아오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둘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두고 모자를 씌워간다거나 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지금은 둘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무난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깨를 짚어가니까 여기를 계속 받아주자니 늘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버리면 이두 점이 살아가면서 이 4점 쪽도 엷어지고요. 중앙 전체가 백이 너무 두터워지죠. 자, 그러니까 받질 않고 반발을 합니다.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밀어서 교환을 됐는데 이때도 이제 여기서 이거 받은 수가 좀큰 실수예요. 지금은 여기를 한칸 띄어서 반발을 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 치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백이 하나 받아줘야 될때 지금은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요. 이걸 받아주는 바람에 실전에 이걸 받아주니까 백이 이쪽을 끊고 딱 늘어버리니까 이 흑대마가 걸렸어요. 여기 밀 수밖에 없는데 여기 붙여가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또 단수를 임시방편 하나 쳐놓고 이걸 살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됐는데 이 중앙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자, 여기 하나 찔러놓고 백도 살고 이제 흙도 막아서 사는 뭐 외길 진행이 됐죠. 젖혀 있는 것도 선수라는 게 백이 기분이 좋아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밀고 들어가고 먹여치게 되면 흙이 대마가 걸리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선수로 백이 다 교환을 하고 이걸 딱 나가는 형태가 돼서는 사실 지금 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된 형태가 됐습니다. 원래는 중앙 백이 좀 엷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선수가 되는 형태라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여기도 선수고. 자, 이거 나가는 수가 가능해진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씌워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끊으면 요 형태가 흙이 약점이 많아서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밀게 되면 오히려 수가 흙이 몇수안 돼요. 그래서 잡지를 못하고 결국 이걸 밀어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이 돌까지 연결이 돼서는 백 쪽으로 완전히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리시에나우의 경기력을 진짜 의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켜가니까 이렇게 흙도 벌려뒀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젖혀서 이렇게 늘어서 또 수를 냅니다. 이두 점이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펑리아오도 버텨갔고요. 이어가는 거는 이렇게 틀어막아서 이거는 수상전이 100에 안 되죠. 자, 근데 이 형태에서 이 수가 또 아주 재밌는 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자니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이 형태가 요 양단수가 있어가지고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미는 순간 사실상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밑에서 수가 나는 형태예요.
흙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정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그냥 이걸 젖혀 있고,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이쪽 양쪽 젖혀 있고,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도 지금은 백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자, 펑리냐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죠. 여기 먼저 늘고, 이것까지 뛰어든 다음에 젖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버텨갑니다. 여기를 이제 받아주면, 그때 여기 교환해두고, 뭔가 중앙 쪽으로 크게 씌워서 여기를 아주 크게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시에나오가 이걸 그냥 손을 빼는데, 사실은 받았어도 되는 바둑이에요. 받았어도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기를 밀고 입구자를 두고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 이게 형태가 잡힐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를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이게 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리시에나오가 바둑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안 하죠. 여기서 손을 빼고 이걸 연결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귀의 실리가 깨진 거는 굉장히 아팠지만은 이렇게 늘어서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아요. 네, 여기는 밀고 들어가도 이렇게 일선에 두는 수가 있어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이제 집을 깨는 그런 바둑이 됐고요. 백이 이제 한 칸, 흙이 한 점을 따내니까 여기를 꼬부려서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 날일자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이쪽 다섯 점도 약하고, 이두점 쪽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여기를 단수치죠. 좀 더, 좀, 리시에나오가 욕심을 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젖히고,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젖혀 끊어가는 수를 둡니다. 재밌는 수죠.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단수쳐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늘게 되면 이렇게 패를 하고, 따내면 이렇게 단수 쳐서 계속 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건데, 여기서 이제 리시아나운 선수가 여기를 끊어서 봤는데, 사실 정수는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패를 하더라도 이게 2단패가 돼 있는 모습이고, 패감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줘도 패감이 많아요. 여기 단수 치는 거, 이거 중앙 미는 거, 뭐 이런 거 느는 거, 붙이는 거 등등 패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패를 했어도 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요. 이패 되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이걸 물러나면서 흙이 이두 점을 잡고 이렇게 처리해서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리시에나우가 이건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끼워서 사는 수를 선택했는데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놓고 다시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돌을 살립니다. 어차피 이두 점이 잡혀서는 지금 흙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펑리야우의 이그 승부수도 지금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리시에나오가 거의 완벽하게 두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흔들립니다. 자, 이제 붙여갔어요. 자, 느니까 이거 날일자로 나갔죠.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를 밀어가니까 이 형태가 워낙 두터운 모양이라 이 바깥으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흙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끼운 거는 맥이에요. 여기를 두게 되면 이쪽 끊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탈출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뒤로 받는 게 정수고요. 자, 여기를 늘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의 장면인데 여기서 당연히 백은 늘어서 받으면 됩니다. 호구쳐서 받으면 됩니다. 여기 젖혀서 끊어서 큰 문제 없고요. 이쪽도 이런 거 찝는 것도 단수치고 이어서 여기가 호구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실전처럼 이런 젖히고 호구치는 형태를 두더라도 이 패를 뒤로 받아도 수가 안 됩니다. 여기가 호구쳐져 있기 때문에. 호구를 쳤으면은 사실 흙이 거의 둘 수가 없었어요. 여길 뒀으면 흙이 지금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고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요 형태가 자체로는 살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밀고 붙여서 밑에서 집이 안 나고요. 흙이 이쪽을 어딘가를 받게 되면 이거 늘어서 이게 연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아마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펑리아오가 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일단 여기 있는 수가 이해가 좀안 되는 수고요. 이렇게 늘 이유가 별로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흙이 젖히고 호구치니까 일단 수가 났어요. 실전에도 이제 이렇게 패를 했지만 이 형태는 이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끊으면 수가 나기 때문에 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패가 만들어졌어도 백이 패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우세합니다. 자, 이제 이쪽 패캄을 하나 쓰고 따냈죠. 여기 이제 이쪽 이런 패감들도 흙이 지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 놓고 따내서 여전히 지금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쪽 그흙 100대만 패감을 썼는데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 장면에서 펑리아우 선수, 리시엔하우 선수가 이쪽에 치중 가능수가 주는데, 이 수가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지금은 백이 패감이 여기 치는 거, 그리고 이거 미는 거, 먹여치는 거, 끊는 거, 단수 치는 거, 그리고 이거 먹여치고 늘고, 패감이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런 패감들만 쭉 써갔어도 펑리아우 선수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갑자기 이곳에 패감을 쓰는데 사실상 이건 패감이 안 됩니다. 흑이 바로 해소를 해버리니까 바둑이 여기서 갑자기 5대5가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미는 거는 이렇게 붙여서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너무 작죠? 자, 실전에 여기를 둬서 이제 이걸 잡으러 가는데 사실상 이건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지켜가니까 뭐 중앙으로 두자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 나를 자를 씌우면 이세 점이 잡히죠. 교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 여길 지켰는데 흑이 한 칸을 띄어서는 사실상 이 돌은 잡히지 않는 형태예요. 거의 뭐 사실상 리시아노 선수가 허패를 쓴 거나 다름없는 그냥 패감을 썼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여기를 막고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킨 다음에 훗날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리시아노 선수가 이걸 그냥 잡으러 가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판단입니다. 여기를 따는 놓고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이게 거의 잡힐 수가 없어요. 모양상으로도 거의 잡을 수가 없는 형태죠. 자, 리시에나우가 거의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실전에 이걸 밀고 들어갔는데 여기를 단수를 치니까 이쪽 형태가 이렇게 계속 뚫고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곳에 이 흑대마를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있지만 잘 잡히지 않는 형태고요. 여기를 이쪽을 붙여갔는데 이수로도 마지막으로 일단은 여기를 교환을 하고 중앙을 두면 이건 찝어서 이건 흑이 못 삽니다. 여기 한 집이 나더라도 이게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흑이 두 집이 안 나요. 그래서 흑도 여기를 이제 마지막에 버텨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걸 나가는 승부수가 마지막으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끼우면 뭐 이런 곳이 다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 형태가 이렇게 호구 쳐서 두게 되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잡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리시에나우 선수가 여기를 붙인 수가 너무 허무한 수죠. 여기를 두는 순간 그냥 흑이 살아버렸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걸 교환하고 살고 두 점을 버리면 되죠. 여기를 두면 이걸 찝는 형태가 돼서 살아있는 형태가 됐고 중앙도 역시 찔러서 잡으러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이 바둑은 리시에나운 선수가 요 마지막까지 계속 두어 가다가 이 장면에서 결국 돌을 던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둔다면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두고 이게 끊기는 순간 수상전이 백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지키는 것도 역시 이쪽이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이걸 나와서 끊으면 역시 수상전이 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리시에나우가 항복 선언을 하면서 펑리아오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이 돌이켜 보면 초반 한 100수, 150수까지는 리시에나우가 정말로 잘둔 바둑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만든 이후부터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뭐 패감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중반 이후에는 거의 다른 사람이 두는 것처럼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들이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중국 명인전에서 리시에나오는 결국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리시에나오와 펑리아오, 펑리아오와 리시에나오의 하이라이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